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학과의 우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의 강력한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인 코어 데이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코어 데이터의 기본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며 데이터 CRUD 작업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엑스코드 설치와 애플 계정 생성, 그리고 Swift UI의 기본 지식이 있다면 용이할 것입니다. 코어 데이터란 코어 데이터는 iOS와 macOS 등 애플의 기기에서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객체 그래프 및 연구 저장소 관리 도구로 데이터 모델링, 변경 추적,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어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몇 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NS Managed Object는 코어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객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 엔티티가 있다면 이 객체는 한 사람의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NS Managed Object Context는 데이터 객체들을 관리하고 변경 사항을 저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업 영역에서 데이터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NS Persistent Store Coordinator는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위치를 관리합니다. NS Persistent Container는 코어 데이터 설정을 간단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데이터 모델, 저장소 코디네이터, 관리 객체 컨텍스트를 포함합니다. 코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데이터 모델 설정, 그 다음 코어 데이터 스택 설정, 데이터 조회, 데이터 생성, 데이터 삭제, 데이터 수정 순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스코드의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저희는 iOS 앱 프로젝트를 만들 것입니다. 프로덕트 네임은 저는 워드리스트라고 설정하였고, 저희는 코어 데이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코어 데이터가 맞는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위치를 만들어 주시고, 생성하여 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여기 워드리스트라고 데이터 모델 파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엔티티와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엔티티 아이템을 저는 워드로 지정할 거고, 다음에 속성에는 텍스트, 다음 미닝이라고 정할 거고, 이거는 스트링 형태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persistence를 이용하여 코어 데이터 스택을 설정할 것입니다. 여기 NS persistent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여기 코어 데이터 모델을 로드하고 데이터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워드리스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프리뷰, 미리 보기를 위한 공간으로, 그냥 임의로 따로 빠르게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New World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뜻은 사과라고 지정을 따로 해줘야 돼. 조금 어려워 뜨긴 하지만 지금은 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뷰에서 이제 골뱅이 fetch request를 사용하여 Swift UI에서 코어 데이터를 조회 그리고 생성,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키패드에 아이템이 아니라 저희는 워드로 지정했고, 텍스트. 땅으로. 오, 문제. 이거는 가져온 데이터를 포함하는 컬렉션을 지정하였고, 전체적으로 따 없애서, 빠르게 바디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텍스트를 불러오고 이런 값이 있다면 이미가 없다. 폰트 값 헤드라인으로 좀 작게 정해 주고요. 딜리트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항목을 삭제할 수 있도록 딜리트 월드로 해서 기존에 있던 딜리트 아이템을 사용할게요. 이 delete words 메서드는 인덱스 셋을 사용하여 선택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items를 words로 바꿔서 맞는 인덱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거는 저희 프로젝트에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add 아이템에 있는 new world로 고쳐주고 이거는 적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뷰가 뜨긴 뜨네요. 내비게이션 하여튼 그러면 이름을 나만의 단어장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지정해 주고요. 이렇게 하면 나만의 단어장, 기본 단어장이 완성된 것을 확인해 주세요. 삭제를 누르면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없는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 뭐냐 단어를 추가하는 그런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일단은 import Swift UI를 선언해 주고요.
엔딩. 이거. 우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상태. 상태 변수를 추가로 넣어서 private. 텍스트 상태 변수. 다음 의미를 어디를 구성하면 일단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폼 형태로 유알 됐고 유알 됐고 텍스트 의미를 뜻하다. 보정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단어 추가를 디스플레이 모드는 온라인 시작 내비게이션과 리드는 리딩을 버튼 취소할 수 있게 캔슬 여기에서 이제 인센티드 세이브 맞아 세이브 월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거고 리스프링 시드도 월드로 시작 또 월드라는 함수가 없어서 올려놨고요 텍스트가 엔티 그러면 이 월드님이 그러면 월드 add 월드 함수를 만들게요.
함수를 들어서 이제 생성하도록 하면 뉴월드 있는 뉴월드 이름으로 이거를 저장을 할 거야. 실패하면 그에 맞는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 프리뷰로 한번 해보긴 해볼게. 확인해 볼게. 이거를 초값으로 해야 되시고요. 라고 지정하면, 틀렸네요. 컨테이너. 밖에 이렇게 지정해주면, 잘 됐네요. 네. if 넣고, 과거 그러면 세이브가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를 컨텍스트 뷰에 설정하도록 상태 변수를 만들어줄게요. private 아 값은 first line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달 형식으로 불러올 거예요. shift is 이게 environment core data에 ns managed object context를 전달해 줍니다. const ns object context로 줘서 하면 된것 같은데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실행해 보면 네, 빌드는 success 됐고요. 조금 걸리네요.
이들이 어떤 것을 보낼 수 있고. 보자. 내 나만의 단어장이 나온 것을 보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오류가 났네요. 이거를 고쳐. 이게 안 되는 이유 찾았어요. 플러스 여기에 그 is the world view presented를 true를 해야 뜨는데 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is the world view presented를 true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add 아이템이 아니라 이게 실행이 되고 이게 실행이 되고 딱히 이거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내서 이제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장 내리고 이렇게 on delete를 실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울 수 있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뜨네요. 키즈라고 세이브를 넣으면 이거 뜬 것을 확인해.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열이 떠서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조회, 삽입, 숙제까지 다 했고요. 이번에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he World Sheet에 가서 상태 변수를 또 하나 추가해주죠. 이것은 수정할 단어 객체를 저장하는 상태 변수로 수정할 단어가 없으면 nil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닛 초기화 메소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닛 아니 이게 일이다 하면 이게 워드가 닐이 아니면 수정 모드로 간주해서 해당 단어의 텍스트와 미닝을 상태 변수로 초기화하는 거고, 그리고 워드가 닐이면 새로운 단어 추가 모드로 간주하는 그런 메소드를 작성하고 있는 거지. 이어서 일 여부에 따라서 단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단어 수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어 추가. 그리고 단어 정. 이거 고쳐줘. 다음에 센스는 그대로 둬도 될것 같고요. 세이브. 저장. 얘도 그냥 일에 따라 버튼을 다르게 바꿔볼게요.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수정이 될 수도 있겠죠, 버튼이요. 그래서 헤드워드가 될 수도, 아니면 업데이트 워드가 될 수도. 이거는 밀리면 추가하는 거고, 약 아니면 업데이트 워드가 되게.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 워드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업데이트를 적어야 돼요. 바로 잘 보시고 이제 수정 함수를 새로운 단어, 수정될 단어를 저장하고, 의미도 똑같이, 수정된 단어로, 뜻으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쓰면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오류 문장도 적게. 수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해서 이 언노운을 수정해 볼게요. 에디트를 눌러서 저희가 컨텍스트를 안 바꿨군요. 컨텍스트를 바꾸고 다시 컨텍스트 그쵸? 여기에 제스처를 넣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줄게. 됐죠. 도로로 상태 변수를 안 줬구나. 이제 버튼 플러스 1대 닐이라고 왜냐면 이건 추가이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닐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컴퓨터가 헷갈리지 않을 거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안 뜨고, 치즈를 누르면, 뜨네요. 여기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모달 시트에 불러올 때, 선택된 월드가 지정되지 않았네요. 이렇게 해야,
치즈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수정이 되는지. 떠오르는 단어가 yellow. yellow 적은 다음에 노란색.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스위프트와 엑스코드를 사용하여 코어 데이터를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텍스트 스피치 기능과 퀴즈 기능을 추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